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바로 이거, 트랜스포머 시즈 디럭스 클래스 블루 스트릿. 하얀색을 기조로 하는 페트롤카 형상으로 변형하는 오토봇 멤버 프라울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의 컬러 베리에이션 캐릭터입니다. 스타스크림도 G1에서 보면 시커즈라고 해서 스타스크림과 똑같이 생겼는데 색상이 다른 캐릭터와 약간의 조형 변경이 있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는데, 오토봇판 그런 컬러 베리에이션 캐릭터죠. 이쪽은 블루 스트릿, 이렇게 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은 프라울하고도 똑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전부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본이 되는 프라울도 이런 박스로 되어 있고요. 조금 칙칙한 색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대로 세련된 라인을 그 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컬러 배색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휠 부분에 은색 도색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바퀴가 클리어 파츠예요. 검은색 스모크 클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얼굴이 보이죠? 파라고. 트랜스포머들은 승용차 계열로 변형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몸을 쭈그리고 들어 있습니다. 총이 위에 달려 있어요. 5mm 조인트 연결이고, 이쪽 기관총 같이 생긴 총 같은 경우에는 구형 조인트가 아니라 타원형 기다란 사각형에 가까운 이런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손에도 들려줄 수 있기는 하지만 약간 좌우로 흔들리겠죠? 물론 여긴 손이 아니에요. 손은 뭐이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동그란 구멍에 끼울 때 끼울 수는 있어요. 전장이 이것도 5mm 축이라서. 하지만 약간 휘청거린다는 거. 그리고 전용 구멍에 끼울 때는 딱 맞고요. 탄창 같은 디테일도 보이죠? 아니, 탄창이 아니라 탄띠 같은. 무기를 다 다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만 달았을 때 제법 분위기가 생깁니다. 전부 떼어내면 이런 모양. 사이버트론 비클이기 때문에 현실의 자동차와는 다르고 사람이 타는 조종석을 모방할 필요도 없죠. 지구에 와서 디스가이즈 할 때만 사람이 탈수 있는 형상을 완전히 모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이버트론에서는 그저 이동하기 위해 변형하는? 거기에서도 위장한다는 컨셉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사람이 탈 필요는 없으니까, 거기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무인 자동차 같은 외형을 하고 있습니다. 곡선이 많이 들어간 이런 컨셉 같은 게, 최근에 전기차 컨셉 모델 같기도 하고, 재미있는 뭐 그런 디자인이고, 앞부분에 오토봇 엠블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스모크 클리어 뒷부분에 은색 도색된 패널이 있기 때문에, 매우 디지털하게 보이죠? 디지털합니다. 네. 변형은 이렇게 합니다. 트랜스폼. 도어를 열고 다리를 잡아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접혀있던 다리. 그 다음 허리를 돌리고 발을 내리고 뒤꿈치도 있어요. 이렇게 펴고. 여기에 구멍이 있는 게 약간 재미있는 복선일 것 같단 말이죠. 추가 장비를 끼울 수 있는. 분해되는
시즈 계열 완구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의 파츠를 조합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완성되고 무릎이 약간 고정성이 안 좋아요. 휘청거립니다. 핀으로만 꽂혀 있는데 철핀으로만 이런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양팔을 꺼내고 옆으로 시즈 계열 이런 세단들이 변형이 심플하면서 정돈이 딱 떨어지는 그 쾌감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복잡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 상태로도 충분히 재미있는 그런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봇 같은 걸 또봇류의 완구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그런 말끔한 변형이 되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런 변형.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커버를 하나 내려서 이걸 목 뒤에 이 부분에 진격의 거에서 엘렌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에 끼워 넣으면서 덮어줍니다. 다음 배 부분을 고정하고 그 다음 어깨인데 어깨는 돌려서 내리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내리고 이 커버가 별도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움직여서 이걸 돌리면 같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변형이 거의 끝났습니다. 아까 떼어낸 무기 정도만 달면 되겠죠. 프라울이 정식 발매가 안 되어 있어서 원본인 프라울은 정식 발매를 안 했는데 했나요? 했는데 제가 이미 매진되고 나서 찾고 있어서 못 찾는 건가? 어쨌든 블루스트릭은 정식 발매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상체 커버가 좀 비대해 보이긴 하지만 밸런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원래 구판에서도 다 이런 밸런스였던 것 같아요. 마스터피스에서도 이런 밸런스였던 것 같고 마스터피스 프라울도 블루스트릭도 있죠. 느낌이 이것과 많이 비슷해서 이거야말로 흑스터피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싶습니다. 발매된 시기 같은 것도 좀 관여를 하겠지만요. 약간 이르지만 크기 비교부터 할게요. 옵티머스 프라임 대장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반대쪽에는 스타스크림. 무슨 물건이 떨어졌는지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시즈 계열 그 쇼크웨이브의 이걸 별도 이름이 있나요? 이거만? 쇼크웨이브의 탈피한 껍데기입니다. 쇼크웨이브는 갑각류였던 거죠. 그래서 그 파츠를 적용할 수가 있는 그런 구멍도 있으니까 진영은 다르지만 아무튼 끼울 수도 있다는 그런 겁니다. 시즈 쪽에는 이렇게 파츠를 연동할 수 있는 기믹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만의 강화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네. 앞쪽으로 끼워야 되겠네요. 이렇게 끼우면 되겠죠. 어깨에도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 5밀리. 괜찮습니다. 자, 무난하게.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 현재까지는 대단히 위태로운 밸런스지만 이렇게 강화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강화폼이라기보다는 뭐 디셉티콘이 된 것 같죠. 세뇌당해서 적이 되는 그 진부한 스토리입니다. 로봇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는 세뇌당하면 그 간단하게 되돌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적이 되어서 나타나면 블루스트릭 정신 차려라. 아니 저것은 하면 뭐 이런데 정신 조작하는 장치가 달렸죠. 그래서 옵티머스가 그 부분만 딱 노려서 사격해서 부수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치되어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 하면서. 하지만 실제 세뇌는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니까요. 세뇌에 대해서 좀 좋은 인식을 만들려고 그런 그것도 일종의 세뇌죠. 어린이들을 세뇌시키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뇌라는 건 참 되돌리기 어려운 건데 뇌 구조 자체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약물을 사용하죠 보통은. 총이 있어요. 총을 손에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 개소를 보자면 일반적인 가동이 가능한 것 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외에 뭐 손 회전도 되고 머리는 볼 조인트로 가동하고 도어가 이런 식으로 날개로 움직이고 다리, 허리도 돌아가죠. 변형 때 돌렸죠. 그 다음 무릎 앉기는 이 정도로. 길이 문제인 건가? 허벅지가 좀 짧으니까 자연스럽진 못해요.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접혔던 그런 기믹도 있었죠. 허벅지는 옆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축으로 되어 있어요. 옆으로 최대한 벌리면 이렇게 끝까지 전개가 됩니다. 가동성에서 불편함은 없지만 이 무릎이 약한 것이 자꾸 걸리게 돼요. 가동을 좀 시켜볼만 하면 이 무릎에서 뒤로 젖혀져 버린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좋죠? 발목에서 기울여줄 수 있는 이 관절. 볼 조인트 같은 건 아니고요. 이것도 축입니다. 작은 축이 하나 안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이 축 방향이 일자인 것 같은데 약간 대각선처럼도 느껴진단 말이죠. 뭐 일자입니다. 막상 가동시켜보면 좀 묘해요. 굉장히 편한 그 각도로 움직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유명한 재즈와 오늘도 비교하겠습니다. 이런 크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즈 계열 디럭스는 참 좋습니다. 특히 오토봇 라인업이 디셉티콘은 디럭스가 있나? 아무튼 라인업이 꽤
품질이 높아요. 변형하는 기믹 같은 것도 재밌고 심플하면서도 정돈 잘 된다고 정리할 수 있는 그 구조 배치 같은 것들 좋습니다. 다만 오토봇 그 사이버트론 비클이니까 보던 느낌이 아니죠. 자동차 형상도 무인 드론처럼 생겼고 그런 점 한 가지가 저는 조금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었어요. 이제 어스라이즈가 되면서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형상으로도 많이 출시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기대해 볼 만하겠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은 조금 리뷰어답게 리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